그랬는데 이제 우리 김 회장이 오면서 80명이 됐고 뭐 90명대가 됐고 이제 100명을 넘어서는 이런 회로를 이루고 이제 애틀랜타가 그야말로 미주 전역에서 이제 인정받는 그런 체크가 됐다고 하는 부분에서 더욱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이 시기의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별히 아까 그 저 이렇게 의뢰를 국민의뢰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우리 민주평통에서는 국민의뢰나 이런 거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해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국민의뢰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까먹고 이래갖고 그러는데 우리는 헌법기관이에요.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뢰가 틀리고 그러면 좀 곤란해요. 네, 그래서 특별히 간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서 지금 이 국기가 놓여있는 순서라든지 회장님이 어느 위치에 앉는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정해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사를 큰 행사를 준비할 때 꼭 그 점 유념해서 다른 분들이 우리 그 민주평통의 국민의뢰를 못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20기 동안에 같이 열심히 같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편안하게 식사를 하시면서 각 임원들로부터 소감 내지는 각오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로 짧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최근님 부관사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최인미입니다. 며칠 전에 BTS가 유엔에서 연설하는 유튜브를 봤어요. 네, 거기 내용이 뭐였냐면 자꾸 청소년 차세대들을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한다고 저희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들 이런 말을 듣고 하는데 사실은 그 시간도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고 실제로 새로 소통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에 적응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규정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나아가는데 적응하는 시간이라고 규정하자 그런 연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사실 저 민주평통이 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항상 시도일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우리 일 하나도 못했다. 그렇지만 저희 줌으로 계속 통일 강의를 했었고 저희 줌으로 계속 회의했었고 저희 통일 골든벨 청년 차세대 활동하면서 줌으로 만나면서 자꾸 들었던 생각이 아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구나. 그래서 20기에는 저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 저희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저희 통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20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보부가 위원장 이진기라고 합니다. 10분이 지나고 이제 20분이 되었는데 조금 배운 것 같아요. 19기보다는 민주평통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을 모시고 했는데 이번 기도 열심히 다들 모시면서 한번 열심히 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유정 부관사입니다. 국간사로 도착할 정도로 국간사가 됐는데 저희 여러 번 좀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만큼의 성장이 있었나 좀 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돌아보는 만큼 더 열심히 새로운 간사님과 그리고 또 최은희 국간사님 도와서 회장님 그리고 또 모든 임원님들이 필요하신 부분에 맞춰드리면서 20기도 순서 꼭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차세 문과위원장 김즈라라고 합니다. 제가 약 5년, 한 5, 6년 동안 임원으로서 많이 배웠고, 이제는 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많이 이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이 자리를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이슨박입니다. 아, 시골일 때는 제가 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예,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20대도 별로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좋은 분들 같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천입니다. 타이틀을 주신 게 조금 제가 안 들어봤던 거라 가지고 공공 외교라고 제가 아니 그래서 지금 회장님께 전화를 받고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 대신 타이틀에 연연하지 않고 회장님이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이든지 회장님 필요하신 곳이면 제가 필요로 되어지는 사람으로서 그 옆에 서서 협력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회장 고함 오석입니다. 대부분 제가 다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반갑고 저도 지금 18기 때 간사하고 19기 때 부회장하고 이번 20대 20기 부회장을 하면서 저도 많이 성숙해지고 좀 mature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큰 힘은 못 돼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20기에 여러분들하고 우리 회장님, 우리 상임 위원님, 우리 저 소속 부회장님 해서 열심히 같이 또 2년 동안 같이 20기 민주평화 아틀레드 협의회 살림을 같이 하는데 이바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회장 정원탁입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고요. 17기 때 회장 특보하고 18기, 19기, 지금 20기 이제 부회장도 하네요. 멀리서 온다고 그냥 계급적 주신 것 같은데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자입니다. 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잡혀있는 몸이라서. 어쨌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은 뭐 없지만 공항은 제가 꽉 잡고 있으니까 공항 들락날락 할 때 최대한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20기의 수석부회장 같은 박형수입니다. 19기 때부터 같이 임원 활동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제 일반 자문위원도 있다 이번에 합류하신 분도 계시고 이번 20기 때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도 임원으로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좀 많지만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우선 개인적으로는 과분한 직책을 주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역량이지만 여러 선배님들 그 후배님들 모시고 20기 2년 동안 잘 순항을 해서 애틀랜타 협의회가 2년 후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회장님을 잘 모시고 먼저 솔선 수범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화합하고 노력을 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 이건태입니다. 19회에 이어서 20회 때는 하고 있는데요. 20회 때는 좀 더 19회 때보다 더 업그레이드한 활동을 하는데 보고 싶고 좀 더 능동적으로 한번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9회 감사 권영이 되었고 20회 감사 권영입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 제가 이제 며느리를 봤는데요. 그래가지고 저 퇴근실에 왔었거든요. 그렇게 일찍 갔는데가 할 일이 없으니까 다 끝나고 이제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텔레비를 보는데 뭘 봤는가 바로
오징어 게임을 봤습니다. 그 유명한. 그래 나쁜 걸 하니까 야 이거 좀 괜찮다 싶었는데 나는 못 보고 1편을 보고 왔는데 아내가 나니까 딱 오니까 그 다음부터 막 뭐 체력으로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느끼기에 우리도 여기 저 오징어 게임처럼 그런 작품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가졌다. 그리고 우리 20기로 뭔가 한번 사고를 쳐보자. 그런 저에게 뭐 감사를 할 수 있으면 제가 무조건 감사를 100점을 줄 테니까 이번에 한번 사고를 쳐봅시다. 안녕하세요. 여성분과위원장 캐리체입니다. 지난기에 제가 여성분과 차장을 부위원장 했던 것 같은데 정말 한 일이 없어요. 코로나 핑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뭐 차세대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거를 제가 구경만 했던 것 같아서 너무 재미있고 자질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다가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19기에 이어 20기까지 기획 운영 분과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사실 19기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잘 못했고요. 20기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저희 아틀란타 협의회가 민주 통일을 위한 조그만 발걸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틀란타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분과위원장 김봉수입니다. 재작년에 19기 때 그 운영분과를 맡아가지고 분위기 파악하느라고 그냥 경전 수행하고 또 몸으로 뛰다 보니까 좀 많이 알게 됐고 또 이 민주평통이 뭐 하는 것인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10기 때는 그 문화예술쪽을 맡아서 하는데 뭐 제가 그런 분야 있긴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이 물론 다른 분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각자 협력해가지고 각자 협력해가지고 같이 운영해 나가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종원입니다. 예. 평통은 처음이고요. 근데 처음인데 이렇게 임원 자리도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많이 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 장경석입니다. 20기에도 18, 19기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하게 식사하시고요. 예,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저희가 2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착석해 주시고요. 합니다. 그만 갔다 한 번. 네. 네네. 자, 두 분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임명장 부회장 이은자, 귀하를 제20기 민주평통 애틀란타협의회 집행부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회장 김경유. 다음은 임명장 체육분과위원장 최석기.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